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은 무엇인가요? 러시아에서 보통 꼬미라고 불러요. 꼼. 러시아 말로 애기 꼼? 미시카? 미시카라고 불러요. 미시카. 미시카. 저희는 슈바츠라고 그래요. 잠새라는 뜻이거든요. 작고 귀엽고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죠? 잠새. Sparrow. Sparrow? 어, 그 잭 스파로우, 그 스파로우. 스웨덴에서는 부스규르캬, 부스규르캬. 부스는 뽀뽀라는 뜻이고요. 규르캬는 원래 오해라는 뜻이에요. 에? 에? 이상하죠? 옛날에는 좀 뚱뚱하고 조그맣고 좀 귀엽게 생긴 여자 오해라고 불렀어요. 뽀뽀하고 싶은 뚱뚱하고 귀여운 여자라는 뜻이에요. 되게 좋아해요, 여자들이? 그렇게 아주 불러주면? 좋죠. 아주 귀엽고 막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즘은 남녀 상관없이 그렇게 불러요. 아름답잖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스페인에서는 미비다라고 해요. 미비다? 내 삶, 내 목숨, 목숨만큼 소중한 사람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미비다라는 라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미비다? 되게 맛있어요. 아, 맛있 필요 없어요. 싼 거. 되게. 콜롬비아에서는 mi gordita, mi flaquita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나의 뚱탱이, 나의 뚱탱이. 아, 진짜요? 아니면 나의 마른 여친 이렇게. 왜냐하면 콜롬비아에서는 그 사람의 제일 눈에 띄는 특징을 말하면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요. 오, 멋있어요. 뚱탱이? 뚱탱이 그래도 멋있어요. 뚱탱이 멋있다고?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더지엘이. 미더지엘? 나의 칸. 응. 술 마실 때? 술 마실 때 구간. 칸 혹시 못 사주나요? 특별하게 나의 칸. 나의 칸. 뚱뚱이 칸. 뚱뚱이. 우리는 솔직히 특이한 거는 마퓨스 아니면 마퓨틴 고누이. 마퓨스. 퓨스 고양이 아니야? 아니 아니 그거 있잖아요. 보로? 피로? 벼로? 벼로. 근데 별로. 아, 네, 알겠습니다. 벌레를 가지고 애칭을 부르는 게. 근데 발음이 참... 귀엽잖아요. 퓨스, 마 퓨스. 마 퓨스. 아, 일본 남자를 만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피피라고 남자친구로. 남자친구라는 단어가 카레시인데, 카레시로 카레 피로 해서 그거를 피만 타서 피피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미국어로 하면 피피라고 피피 오줌 오줌. 헐. 김희철 씨, 한국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뭐 자기? 자기. 여보. 여보. 근데 보통 그건 것 같아요. 자기, 애기야. 어, 애기야. 애기야, 애기야. 애기야. 어, 그 정도? 어떤 호칭을 가장 좋아하세요? 어, 공주님? 엘사예요? 77억의 사랑, 6월 10일 월요일 밤 11시 첫 방송.